아, 그렇게 30억 벌다 보니까 돈이란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네. 돈을 이제 약간 신이다라고 비유를 많이 신? 하거든요. 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은 이제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신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고 여러 군데 있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것처럼 비유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랑 이게 척지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가끔 사람분들 만나다 보면은 난 돈에 관심 없어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약간 돈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최근에 맞아요. 제가 무슬림 분을 한분 만났는데 네. 절대 이제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내 소득이다 이렇게 인정 안 하고 이거는 벌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자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네. 되게 이런 종교적인 신념 갖고 계신 분도 있구나 한번 깨달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여우의 신포도라고 하죠. 네. 어차피 내가 지금 상황에서 큰돈못 버니까 약간 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돈이라는 거를 신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꼭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큰 돈을 목표로 살건 아니잖아요. 큰돈 목표로 살게 아니고 돈에 왜 관심 가져야 되냐면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다. 전이 한마디만 계속 강조하고 다녀요. 안정적인 노후 대비하려면은 지금이 왜 중요하냐? 인생을 3등분 하면은 사실 30살부터 60세까지 딱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이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국민연금 이런 것도 어쨌든 내가 납부한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한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누구한테 기대냐? 왜냐면은 어릴 때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부모님이든 어른들이든 보호자가 있지만 60세 이상에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식을 낳았다. 자식한테 기대라고 말씀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삶은 본인이 이제 챙겨야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 노후에는 내가 버는 돈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 벌었던 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젊었을 때 벌었던 돈을 어떻게 잘 분배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쓸 것이냐. 결국엔 재테크의 목적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아무리 내가 돈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더라도 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좀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죠. 돈이란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원래 그 재테크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리스크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네.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것도 투자도 경험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점점 늘어납니다. 리스크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간 보수적이었지만 코인에서 공부하고 투자 보니까 점점 이제 확신이 그쵸. 생기고 더 많은 돈을 넣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코인 처음 투자할 때도 제가 막 1억 갖다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1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좀 넣고 하다가 한뭐 8천만 원, 100만, 1억까지 그게 늘어났던 거죠, 사실. 아, 근데 그뭐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내가 부자가 되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 뭐날 다르게 하고 아니면은 뭐 저기 연락 끊겼던 동창이 연락하고 돈 늘려달라고 하고 뭐 이런 변화가 있나요? 진짜 살면 저그 생각 많이 했는데 돈 벌었다는 소식을 어쨌든 다 알게 됐잖아요. 신문도 저한테 돈 나오시고 빌려달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돈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몰래 저따라 투자하다가 이제 잃어가지고 나중에 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팔라고 안 했냐? 내가 사라고 했던 거야. 이런 경우 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책에 써주신 내용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나 책의 앞부분에서 이제 하루빨리 저축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축인가요? 이제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막 저축, 뭐 금리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금리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라, 재테크를. 근데 저축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돈 많이 벌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저 그런 분들한테 항상 먼저 말하는 게 지출 통제부터 해라. 그게 재테크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면은 저축으로 100만 원 벌려면은 모으는 거 말고 월 365만 원을 저축해야 이자로 100만 원 벌거든요. 근데 월 365만 원 저축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빼고 투자로 10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 만들기. 100만 원이잖아요. 이자 빼고. 이것도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가능하지만 안될 경우도 그쵸. 예,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럼 100만 원벌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했을 때월 8만 3천 원씩 저축, 아니 그러니까 월 8만 3천 원씩 지출을 아끼면은 딱 100만 원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부터 줄여라. 저는 좀그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 저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30억 되면은 차 좋은 거 하나 뽑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뭐
부동산 사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일단 걸어 오셨고. 저 지하철 서울 시내에서 예, 지하철 타고. 지하 타고 오셨고. 아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도 국산차 사셨다고 하고. 네. 뭐 소비에 대한 기준이 있으세요? 지출 통제에 대한? 근데 일단은 이게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0억 벌었다 해도 네. 국산차 사는 것만 해도 사실 누군가한테는 그게 되게 클 수 있죠. 클 수 있는 거고.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인식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SNS에서 보여주기식 네. 이런 문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30억 벌었으면 그래도 포르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지바겐 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애초에 전 차에 대한 욕심이 그 당시 크게 없었기도 했고, 그렇죠. 사실 돈 모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돈 모아서 쓰는 재미보다 더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돈 쓰세요? 뭐 바뀐 게 있어? 30억을 딱 벌기 전, 벌기 후에서 내가 그래 이런 데 돈을 더 쓰는 거 있다 이런 딱 거. 하나 있죠. 어디 돈 더 쓴다기보다 네. 이제 돈 쓰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죠. 이제 아 이거 너무 소비 지출이 큰데 이런 걱정은 안 하고. 근데 그렇다고 막 큰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소비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어쨌거나 뭐 200만 원, 300만 원 벌 텐데 소비 습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그런 짠테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단은 짠테크라는 용어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소비를 약간 줄여서 쓰자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짠테크라는 용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인생 자체를 다 막 네. 절약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언어가 관념을 지배한다고 저는 짠테크라는 용어 쓰지 말고 그냥 합리적으로 소비하자라고 좀 바꿔서 생각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절약은 할 수 없고 다만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습관적으로 지출하는 거는 우리가 좀 줄여보자. 예를 들어서 커피 드시나요? 네. 커피 매일 먹잖아요, 직장인들. 네. 네. 거의 커피 같은 게 어떤 하나의 기호식품이긴 한데 하나의 습관처럼 그쵸. 쓰는 소비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이 커피의 맛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먹다 보면 맛을 그렇게 크게 느끼면서 먹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션처럼 네. 먹지. 그쵸. 이런 소비들은 좀 줄여보자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4,500원, 투썸 5,000원 이런데 아메리카노에 그래서 저가형 커피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메가커피 나오면은 1,500원이면은 처음에 4,500원 지출할 거 1,500원 줄이면 3,000원 줄이는 거잖아요. 네. 뭐 직장인 기준으로 영업일 뭐 20일이라 치면은 20 곱하기 3,000원 6만원. 그리고 6만원이 1년이면은 72만원이죠. 네. 72만원이 10년이면 720인데 그쵸. 복리로 또 늘어나잖아요. 그쵸. 요게 만약에 30살 취업해서 60살에 은퇴한다 생각했을 때 30년 동안 복리로 굴러가는 거 생각하면은 나중에 나중에 동기랑 똑같이 입사하더라도 이게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인 이제 지출만 좀 줄여보자.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리죠. 그냥 커피로도 이렇게 수천만 원이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커피도 있지만 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라떼 효과라고 네. 하잖아요. 뭐 택시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담배 특히. 담배.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피는 분들한테 왜 피냐 물어보면은 다들 하는 말이 습관처럼 핀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습관처럼 필 거면 안 하면 되지 않나? 건강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부가적인 게 많은 거예요. 담배 펴가지고 건강 악화되고 병원 가는 병원비. 네. 이런 거 따지면 끝이 없긴 하겠죠. 저는 이제 작가님의 그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아니, 투자에 대한 성공이 이제 편견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논란이 지금도 있지만 뭐 코인에 대한 인식이 뭐 안 좋은 분은 너무 안 좋고 뭐 심지어 뭐 유명하신 분들도 뭐 이건 사기다,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었고 네. 성공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이 사회 초년생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버려야 될 편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들 투자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영상 볼 것 같고 진짜 투자를 처음 이제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은 시드머니 모으라는 말 절대 따르지 마라. 오, 네. 보통 이제 투자하기 전에 시드머니 모아가지고 투자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그 말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투자 시장 자체를 망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네. 보통 시드머니 모으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시드머니를 모아야 네. 수익률이 났을 때도 더 큰 수익을 얻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이면은 10만 원 벌지만 그렇죠.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에 대한 노고가 들어도 시드머니가 클수록 10배를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반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잃는 것도 10배 잃는 거거든요. 그쵸. 10만 원 잃고 100만 원 잃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투자 딱 시작해가지고 큰 돈 벌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플러스 나면은. 근데 대부분이
내가 돈 넣으면 왜 하필 마이너스가 되는지. 네. 다들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쵸. 그때 됐을 때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억이라는 시드머니 뭐 투자했다. 네. 갑자기 마이너스 5% 났다. 500만원 잃었다는 인식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항상 마음 졸이면서 회사 일에도 집중 못하고 네.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 만드는 게 결국 시드머니 때문이고 그렇다면 시드머니를 모으지 말고도 투자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 받잖아요. 네. 그 월급으로 매달 일정 부분 떼어가지고 뭐 10만원, 50만원 투자해라. 근데 이거에 대한 원칙. 절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매달 투자한다. 이 원칙 갖고 투자하면은 나중에 시드머니만큼 모았을 때 돈이 더 많이 생기겠죠. 실제 월급 받는 생활 하셨으니까 네. 그럼 그 당시에 코인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월급 딱 받으면 시드머니 했죠. 네. 아 본인의 연결해 약간 연결해가지고 네. 본인의 약간 그 네. 그걸 이제 비춰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에서 장기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장기전이란 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딱 말씀드리면 최소 20년. 20년? 네, 20년. 네. 장기 투자는 20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보통 투자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이라는 계좌 하나쯤 갖고 계실 거예요. 연금저축이 55세부터 꺼냈을 수 있거든요. 네. 연금으로 인출 가능한데 네. 보통 30살 투자한다고 치면 딱 25년이거든요. 그럼 딱 2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어떤 주식이든 부동산 그래프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은 자산이 없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이렇게 봤을 때. 근데도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잖아요. 네.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네. 근데도 투자가 왜 어렵고 잘 못하냐면은 단기적인 변동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예측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 오고 지금 네. 주식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돈 들고 있으면 바보지 하면서 다 현금화 시킵니다. 그쵸. 그럴 때 또 자산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 잡으려다가 돈 빼고 네. 넣고 하는 게 결국엔 돈 넣고 진득히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네.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실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 얘기하는 게 20년 내가 돈을 넣었으면 20년 정도는 보고 안 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왜냐면 10년 정도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20년? 20년 놓고 만약에 내려간다? 그래프상으로 전 본 적 없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뭐 코인으로 돈을 보시니까 코인에 대해서 자꾸 여쭤볼게요. 그냥.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올라간다 뭐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그럼 이거를 어쨌거나 그 금액적인 가격적인 부분은 어차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의 이 시장 상황에는 메시지들을 뭐 여기저기서 뭐 천만 원, 뭐 1억 원 간다, 10억 간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작가님의 귀에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아예 안 들어요? 예. 그냥 나는 그냥 무조건 산다 이거? 그렇죠. 차라리. 사서 뭐 왜냐면은 애초에 네. 그런 시장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에 대응하는 순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규제가 엄청 떨어지네 네. 아 이거 무조건 가격 떨어지겠다 네. 빼요 물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다른 이슈가 또 생겨가지고 호재가 생기는 순간 네.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돈을 넣고 빼겠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하겠다 어쨌든 제도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있고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제가 이거 인간지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네. 당시 보면은 예전에 2018년 정도에 2019년에 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네. 대부분이 아 코인 망했지 뭘 하냐 였는데 작가님도 혹시 주변에 물어보시면은 네. 코인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를 것 같지 않아? 하면은 대부분 말하는 게 오를 건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왜 투자 안 해? 위험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그 과거 4년 전과 지금만 보더라도 네.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오르긴 할 것 같아 라고 다들 인식을 하거든요. 네. 전 이게 인간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30억 왜 팔았냐? 어쨌든 저도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회사 퇴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30억이면 이제 본인이 만족하신 거죠 그냥? 그렇죠. 예, 아니 만족해서 이제 팔아야겠다. 더 이상 욕심 부릴 네. 것도 없고. 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 뭐 계속 재테크 저축 이런 거 강조하셨는데 이게 주식 투자나 뭐 코인 투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험이라는 게 약간 비용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 비용 나 안 아프고 내 건강 관리 잘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돈을 써야 돼?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주식 사고 뭐 코인 사고 뭐 부동산에 대출금 갚겠다 이 생각을 하신 분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은 일단 본질적으로 도박이랑 공통점이 뭐냐면은 네. 사행성이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요행이 발생하냐 안 하냐 네. 근데 도박이랑 이 보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도박은 그 위험을 자꾸 자처하는 거고 보험은 그 위험을 회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때 요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불법이 되고 하나는 이제 합법이 되는 건데 보험에 대해서 이제 비용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비용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월에 뭐 10만 원의 어떤 보장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어떤 효용을 못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안 아픈 거죠.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보험료 아 날렸네 아깝다가 아니라 아 이번 달에도 무사히 안전히 지나갔구나에 대한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재테크 계획을 좀 세우잖아요. 네. 재테크 계획 세우면은 내가 뭐 5년, 10년, 20년 목돈 계획 세우고 향후 평균 수익률 이 정도 계산했을 때 내가 이만큼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불필요한 예상치 못한 지출을 안 했을 때 그 내가 생각했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살다 보면은 갑작스런 그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몸이 갑자기 아팠다든지 네. 부모님이 너무 아프다든지 돈 지출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헤지하는 게 이제 보험인 거죠. 사람의 몸에 대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생각을 하면은 네. 우리가 암보험을 막 들잖아요. 보장보험 들면 대부분 암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막 암이 걸리면은 치료비가 비싸고 그쵸. 무슨 뭐 여기 뭐 아 뭐 암에 대해 치료비가 비싸고 수술비가 비싸고 입원비가 비싸서 이제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산정 특례 제도라고 있어가지고 네. 치료비 95%까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걸리면은 네. 전체 치료비 다 합하면 4천만 원 막 이래요. 네. 95%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 주면은 직접적인 치료비는 200만 원밖에 안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실비 처리 막 하고 이러면은 치료비가 크지 않다 생각외로. 네. 그럼 거기서 왜 그러면 보험비가 필요하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다들 휴식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충분한 휴식 가져야 되고 네. 스트레스 없는 삶이 네. 있어야 되고 하니까 네. 1년 정도 휴직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돈이 안 나가냐? 나가죠. 생활비 나가죠. 뭐 월세 나가죠. 대출 이자 나가죠. 고정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게 보통 한 월 한 150, 200에다 치면은 네. 1년이면은 보통 3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 1년 동안에 내 재정적인 타격을 대비하는 게 네.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튜브 보면은 이제 보험 아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공통점이 좀 돈 많이 버시고 네. 안정적이신 분들. 네. 이런 분들 보험 들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네. 암에 걸렸어요. 투자자한테 네. 30억 있어. 암에 걸렸다. 치료비 내가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에 걸려 쉰다? 그럼 그냥 내 생활 지출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때 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험금 이런 거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드실 필요가 없죠.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내가 아플 때 내가 먹고 살 돈이 있거나 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다고 하면은 보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네. 내가 꼭 움직이고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 그걸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정말 중요하다. 네. 왜냐면 생활비, 그렇죠. 생계비를 이제 충당하기 위한.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보험금을 받는 게 뭐 천만 원, 몇 천만 원 정도면은 네, 네. 생계를 유지해서 쓰는 건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골절 진단비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네. 뭐 예를 들어 뼈 부러지면 10만 원, 50만 원 받는 거. 사실 이거는 도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뼈 한번 금 갔다고 그 10만 원, 20만 원 못 받아가지고 우리 일상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네. 이런 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뭐 정말 영끌에서 부동산 사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그 자산이 딱 가치가 다 떨어지면서 이제 빚만 남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정말 재테크에 막 열광하던 많은 2030들이 좌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 단기적인 거에 변동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가 재테크적으로 자꾸 인생을 3등분 하는데 네. 이제 정년 퇴직 나이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60세라고 가정을 하고 뭐 30살이라고 가정하면은 앞으로 30년이 남았거든요. 30년 동안 내가 돈을 재테크 잘 준비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은퇴했을 때 내 노후가 편안하게 지금 꾸릴 수 있는지 그냥 이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돈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60년 짝이 60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아까 투자도 그랬지만 단기적인 거에 너무 변동에
매몰되면은 내 마음만 고생이고 막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네. 더 투자 못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거에 좀 신경 안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죠. 돈은 이제 충분히 버신 것 같은데 이제 돈이 이제 없어서 버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네. 퇴사하고 사실 그 2개월 동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몇 개월 동안이 저한테는 사실 좀 고역이었어요. 오, 왜냐면은 네. 파이어족이라는 허상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은 자기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너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분들에게는 파이어족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고 너무 부럽지만 막상 정작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아 저는 뭐 그때 열심히 일할 때가 좋았어 이런 말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네. 삶의 목적이 없으면은 삶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네. 예. 근데 그 이제 다 실현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사업은 사실 이제 뭐 돈의 의미는 사실 많이 퇴색이 된 거잖아요. 네. 물론 돈을 벌면 더 좋지만 그럼 이제 본인의 그 성취감인가요, 이건 이제?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게 또 성취감인 거죠. 네. 그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서 네.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 네. 막상 내가 이제 돈 딱 벌고 파이어족 돼보니까 약간 인생의 허무감, 무료감 뭐 이런 게 들더라는 거죠. 그 최근에 유튜브 보면은 그 은현장님이랑 장사해 주신 분이 300억 엑시트하고 나서도 계속 막 유튜브에서 네, 일하잖아요. 네. 그분도 말한 거 들어보면은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힘들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저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 가더라고요.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아까도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이제 투자를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서 30억 벌었고 요거에서 파이어족이 되고 이제 편안하게 산다에 대해서 되게 제 성공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그 책 내용에는 제가 30억을 벌었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에 내가 재테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저는 과거에 대해서 제 실패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큰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파이어족 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재테크적으로 내가 좀 꾸준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했을 때 내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 요거를 목표로 돈을 좀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의 저자 길시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